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외침.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아멘. 이 광야의 외침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3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3대 소리.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 경고요. 경고입니다. 경고. 누구에게 했냐? 이거는 유대인을 향해서 경고했어요. 왜 경고했느냐? 열매는 없고 잎새기만 무성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했습니다. 경고. 뭐라고 경고했느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열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 경고 책망을 들었느냐? 이 경고 책망인데 왜 들었느냐? 유대인들은 열매 때문에 그랬어요. 열매. 유대인들은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으니 이제 주님이 찍어서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1차 경고는 큰아들인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둘째 아들인 우리를 향하여 지금 경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에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라 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이요. 그러니까 경고, 이 책망,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예 경고도 책망도 없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버린 자식이에요. 그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인 유대인들의 경고를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왜 유대인들이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는 이 광야의 짐에서 세 번째는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물 세례와 뭐예요? 아,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는 요거는 아주 전문가예요. 요거 전문가. 아주 요건 전문가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예수 영접은 기똥차게 잘 시켜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웃기냐면 물 세례를 받으면요 세례 증서를 줘. 그죠? 세례를 증서를 주는데 성령 세례 증서 받았나요? 성령 세례 증서는 안 받았잖아.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일이야. 자, 그래서 하여튼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그게 단회냐 연속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오늘 여기서 딱 보면요 성령 세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랬잖아. 세례요한은 뭐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 뭐 하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예수는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베풀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하러 왔냐? 예수가 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고 목 딱 잘려서 죽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물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은 뭐하러 온다?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니 왜 왔느냐?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구속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 하려고? 성령 세례 베풀라고 오신 분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야. 어디다 대놓고 말이야.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그것이 단회냐 연속이냐? 물론 여러분 사건적으로는 단회입니다. 아멘이요? 사건적으로는 단회예요. 자, 왜 단회냐? 사건적으로는 왜 단회냐? 일단 오순절 성령 세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성령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는 안 믿었지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갔던 사람들이 그 절기가 되면 다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냐? 예수의 약속을 들었던 너희들은 몇 날이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절대 자리 이탈하지 말고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라. 그래서 500명이 처음 시작했어. 500명이. 몇 명이? 50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주여 주여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 이 성령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만사는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데 뭔 말지 못하는 소리가 막 그냥 막 입에서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안 해도요, 계속 사모하고 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성령 세례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준다니까.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0명이에요 120명. 120문도가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뭐냐, 위로부터 성령이 강타했단 말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각 사람 가운데 강타를 했는데, 에? 그때 오순절날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무리가 성령 받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뭐 하느냐? 봤더니요, 사람들이 막 황홀에 빠져가지고 막 휘청휘청 거리는데 꼭 술 처먹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낮술에 취해가지고 어른도 몰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때의 방언은 뭐냐? 그때의 방언은 예언이요, 예언. 아멘이요? 무슨 방언이라고요? 예언 방언이요, 예언 방언. 왜 예언 방언이냐? 그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이요, 러시아, 미국, 페르시아, 뭐 오만 천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아, 자기 나라에 지금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아이 그리스도인 물이 120명이요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시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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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블네블 그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 말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말로,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요 각자 다 말을 다르게 하는 거야. 아멘. 거기에는 뭐예요? 그 예언방언은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라. 예언에 가까운 방언은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요. 이거는 뭐냐? 그건 말 그대로 뭐요? 기도의 방언이요, 기도의 방언. 아멘. 똑같은 은사지만 여기는 예언이고 여기는 기도란 말이야. 요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요.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가요, 다 이것을 통변해 보면 거의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다 돼 있어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 원수 마귀가 해독을 못해.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게 저 북조선에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남파 간첩을 하면 이 고정 간첩들한테 접선하기 위해서 무전을 치잖아요.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는 그걸 해독하려고 전문가들이 막 해서 뚜뚜뚜, 그럼 아 남산에서 또또또또 느티나무 밑에서 또또또 누가 뭐 까만 양복을 입고 또또또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접선을 해독을 했나니. 그런데 이 방언 기도도요, 우리가 똑같이 방언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처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한테 방언 기도를 임해서 방언을 하는데, 성요 그냥요 방언 기도를 2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나는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목이 터질 날만 쫙 모가지를 다시 쉬게 만들고 일부러 막 더 악다구를 써가지고, 그래서 한 3년간 목이 그냥 확 챙겼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목이 딱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목이 잠기질 않았어. 한 번도 잠기질 않았는데, 이제 요즘에 몸이 아파가지고 막 감기 걸리고 막 이 코로나 걸리고 막 이래서 지금 목이 좀 여기 갔는데,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이거는요 해독이 불가능해. 방언도 계속 바뀌어요. 미세하게 바뀐다고
방언기도 한 사람들. 그래서 어느 정도에 가면 그게 안착이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처음에 방언이 임하면 처음에는 막 날라라라라라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다가 점점 방언이 변해서 유창한 방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유창한 방언으로. 에. 할렐루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방언은 사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단이에요. 아멘. 최초로 성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오순절날 임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날 처음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창세기서부터 있었을까? 창세기서부터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러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신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요. 그래서 인류의 이 모든 우주 삼나 만상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사역이 독특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공식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강림한 절기.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떠나갈 때 바로 성령이 공식적인 사역을 바로 오순절 임했단 말인가. 사건적으로는 단회적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성령 세례는 뭐라?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요 강림하는 날이에요. 강림하는 날.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지 강림하는 한 번 오순절날 강림했다가 다시 갔나요? 아니요. 강림했다 간 게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연속이요. 아멘이요. 아이고 참말로 힘들어 죽겠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 강림하는 이 인류 역사에 강림하는 이 사건은 단회적인 거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역, 성령의 세례, 성령이 강타하는 역사는 뭐다? 계속해서 연속이다. 이게 연속.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나타나고. 아멘. 그래서 또 어디요? 바로 안디옥에서도. 안디옥이 안디옥인가? 그 아볼로가 사역했던 데가 어디요? 안디옥. 안디옥이잖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성령 세례로 주러 온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 잘 들어봐요. 이걸 가지고 저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가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성령 받으라 그래도 괜찮지만 그럼 바울은 예수여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침 성령 받으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건처럼 받으라 그런다고 좀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막 부흥강사들도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라 받으라는데 물건처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물건처럼 받는다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싸가지 없다 그러면 뭐냐? 내가 목사인데 일기에 목사인데 나 헌금 안 훔쳐가 예.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 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싸가지 없는 짓이요. 그잖아요?
어떻게 내가 성령을 주머니 속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물건처럼 각 사람이 나눠주겠느냐고. 그게 그 개념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이건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을 우리가 왜곡하거나 또 뭐야 그분을 무시하거나 물건 취급했다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좀 통이 커야지. 꼭 그런 가지고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말이야. 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러면. 아,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에?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요 뭐냐? 잘 들어봐. 부부지간도 공식적인 삶 가운데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서 존칭을 쓰잖아. 그죠? 여러 사람이 대중적이 있을 때는. 그러나 남편과 마누라가 둘이 침대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침상의 대화와 공식적인 대화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 본인이 늘 혼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했던 말이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요? 우리도 그래 봤어요. 우리도 나도 청계도 오기 전에요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더럽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0명 이렇게 모였는데 더 이상 확대가 안 돼. 그래가지고요 1년 2년 세월이 가는데 도대체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거 막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젊은 나이에 뭔가를 하면 막 팍 돼야 될 텐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에? 막 금방 교회를 막 때려지고 싶은데 교회도 안 때려지고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요 열이 받아가지고 나 혼자 혼자서 1,000원짜리 3장 4장을 우리 집사람한테 돈도 없어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돈 내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한 서너 개 들고 그 다음에 성남에 3번이 저 경기도 광주요 시향에 내가 밟았던 땅들이요 다 발전해 버렸어요. 시안합니다 시안에.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요 교회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에 30만 원 월세 살고 있어. 그때 당시 30년 전이야 그게. 30년 전에 이게 성도는 한 20명 모이는데요 월세 교회 있으려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는 거야. 막 성질은 급하고 그래가지고 그 1,000원짜리 3개 넣어가지고 가서 부동산을 가서 떡떡 두드리면 와서 보니까 행색은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땅을 보러 왔다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 땅 보러 왔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래요? 땅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광주 태전리 곤지암 이런 데 가서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아이고 내가 급하게 오니라고 옷을 그냥 후지하게 입고 왔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돈 얼마 정도 됩니까? 아이고 돈은 물어보지 말고 땅이나 좀 보여달라고. 이야 그때 땅들을요 네모가 팍 반듯반듯하는데 세상에 그 땅을 샀으면요 지금 광주 태전리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가. 그게 그때는요 허벌판이요 그가. 옛날 집 몇 채 있었던 게 땅이 싸요 그때. 돈 얼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요 그래요? 그럼 내가 우리 장로 있기는 장로가 뭐가 있어 장로도 없는데 장로님들이요 돈이 많은데 내가 그 장로님들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모시와서 이 땅 볼 테니까 남한테 팔지 말고 꼭 짱박아놓고 있으시오.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전화번호 적을 필요도 없어. 그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녔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광주 태전리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그래도 안 되니까 땅은 봤는데 돈은 없잖아. 월세 그때 1,000만 원에 30만 원이요. 예, 그 월세 교회 그렇게 있는데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안 해서 안 주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을 그렇게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하나님이 죽냐 내가 죽냐.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막. 근데 그 기도가
좋게 나가겠어요? 악다구를 쓰는 거지. 막 시벌도 나와. 기도하다가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교회는 붕도 안 되고 뭐 뭐라고 응답도 안 해주고 그래갖고 5일 하다가 내 풀에 꺾여서 아이고 이거 금식도 못하겠다 난 이제 5일만 하고 그래가지고 또 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 악다구를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 목사님도 그 답심리 14평에서 그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 너 있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어? 뭐 하나님 나하고 자리 한번 바꿔서 해봐. 내가 하나님하고 당신이 난 내 자리 위치 한번 해봐. 얼마나 된가.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 그거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근데 그것이 강화문에서 이게 하다가 쪼크로 톡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막 그냥 엄한 별소리를 다하고 꼭 못된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 꼭 못된 것들은요. 말꼬리를 잡고 싸워. 말꼬리. 여러분 절대 말꼬리 잡고 싸우지 말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 이 세례요한이 지금 외치는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자기는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나는 물세례예요. 나는 물세례 주려고 온 사람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신 분은 뭐 한다고? 성령세례 베풀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세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반드시 성령세례는 있다는 것을 꼭 믿고 할렐루야요. 반드시 성령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오순절날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이 최초의 사건이고 단회적 사건이요. 아멘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 하시는 사역, 성령이 오셔서 이 베푸는 성령의 세례 사역은 뭐다? 계속해서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연속적이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고넬료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성령 사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20세기 장로교회 최고의 신학자가 두 분인데 누구냐? 마틴 노이드 존스예요. 노이드 존스. 그 다음에 존 스타트예요. 스타트. 이 두 분이요. 20세기 장로교회 최고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요. 합동 뭐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다는 모든 교단에서는 이 두 분 하면 최고로 존경해요. 아멘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학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존 칼빈에 이어서 최고의 신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성령 세례에서는 견해가 달라요. 아멘이요.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신학자였던 이 마틴 노이드 존스는 뭐냐? 성령 세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연속성을 말했어요. 연속성. 아멘. 그러나 존 스타트는 그렇게 신학이 그렇게 철저하고 보수적이지만 존 스타트는 단회라고 얘기했어요. 단회.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존 칼빈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그러죠. 존 칼빈도 이 성경을요 주회를 하다가 주석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딱 펜을 놔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 열어주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존 칼빈도 뭐냐 요한계시록은 이 저기를 안 했어요. 주석을 안 써서 주석을 존 칼빈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분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뭐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로이드 존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교 가운데도요, 총신 장신에서 위대한 신학교가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는 오성춘이에요. 오성춘. 이거는 오성춘 교수는 어디냐? 장신대. 강나루 신학교 오성춘인데, 희한하게요, 이 오성춘이는요, 로이드 존스의 이 견해하고 똑같대. 연속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 합동측 저 총신대에 차영배 교수가 있어. 차영배. 이 차영배 교수는 뭐냐? 차영배 교수는 단이라고 얘기했어. 참 희한합니다. 이분이요, 완전 보수거든. 차영배 교수가 완전 보수야. 완전 보수. 완전 보수란 말이야. 그런데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닫아놔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령 세례가 단회가 아니고 연속이라고 하는 걸 꼭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저요. 저라고. 저도요 단회라고 믿었어요. 단회라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세고요. 그렇게 은사가 깊은 양반인데도요, 날 만나갖고 완전 조져버렸어요, 내가요.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은사주의. 은사 받은 사람을 앉혀놓고 은사주의로 막 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주의는 안 돼. 아무리 우리가 성령 세례 세게 받아도 은사주의 가면 안 돼. 아멘이요. 참고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로 가면 안 돼. 예, 은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걸 은사를 받아서요, 자기만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 아이고, 절대 은사주의. 이거 순복음 잘 들어요. 은사주의로 가면 안 돼. 은사주의로. 은사주의로만 가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교회를 위하여, 또 능력을 행함도 뭐예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주의 종이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을 어디 사도 바울을 등거합니까? 그래서 은사주의로 가면 안 돼. 은사주의로 가면 안 되고, 혼자 떨린다. 봤다. 맨날 뭘 봐? 뭘 보기는 맨날 떨린 줄 알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내게 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요. 자꾸 성령의 은사를요 자꾸 느끼려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은사를 줘서 예를 들어서 능력 행함을,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지혜 은사, 모든 것이 교회가 유익되도록 하란 말이에요. 유익대로.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요 분명히 달라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거는 물세례는 특징이 뭐냐? 자기가 유익이에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자기의 유익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요,
이거는요 사역을 위한 이건 세례예요. 할렐루야요. 교회를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물 세례는 나를 위하여, 성령 세례는 주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하고. 아멘이요. 형제 자매를 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베푼 거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마칠 텐데.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결국 뭐냐? 이건 사역을 위한 거예요. 사역. 사역. 이거는 개인을 위함이요. 개인을. 본인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이것이 뭐냐? 불세례라는 게 나와. 불세례. 불세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어디 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같이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단어다.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이거를 본문을 보면 성령과 불로라고 해서 이렇게 다르게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이거 한번 살펴보고 마칠 텐데. 그러면 자, 이제 성령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확고히 써야 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에, 그때 강림하기 때문에 사건적으로는 단회적이요. 또 성령이 또 강림하고 또 강림하고, 미국에 딱 강림했다가 또 소련에 딱 강림하고 막 계속 강림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강림한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건 단회야. 강림이 계속 안 일어나. 그러나 이미 강림하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뭐예요? 편지하신 하나님이요. 편지는 뭐냐? 온 천하에 충만히 계시는 걸 편지라 그래. 아멘. 전능한, 전능이란 건 뭐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전지는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고. 편지는 뭐냐? 온 천하에 충만히 계시는 걸 편지라 그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올라오면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걸려서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여 하면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서 지금 자다가 주여 하면 거기도 계시고. 아멘이요. 그게 편만에 계신단 말이에요. 편지하기, 편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는 성령 세례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한번 따라해. 성령 세례는 지금도 역사한다. 아멘이요. 왜?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강림해서 어디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그리고 계속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간다 그랬어요?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간다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 사마리아, 안디옥, 그 성령이 뭐냐? 바로 아주사, 웨일즈 아주사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 다음에 평양 장대에도 임해서 한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지금도 연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아멘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요. 그 이리 와 대가리 대이 새끼들아. 그래서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요. 괜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돼. 이게 마귀 소리요. 야, 성령 세례 다네요, 다네. 이건 마귀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더욱 큰 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계속 얘기하잖아. 계속 얘기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방언 받은 것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천하의 이성복 목사님도 그렇게 한 시대 이 만주 벌판을 누비며 이 조선 땅을 누비면서 부흥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그 이성복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방언 은사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방언 은사가 대단한 거냔 말이야. 그렇게 사모하고 매달려도요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작요 안수기도 하면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막 입신 들어가는데 정작 자기는 방언기도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방언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 근데 휙 지나가면 뭐가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흔적이 남아. 그게 방언이고 능력행함이고 예언이고 그 다음에 병고침이고 그 다음에 방언 통변도 하고 다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주니까 성령 세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 평생토록 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요 예수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막바로요 성령 세례 작업 들어갔어요. 서로 붙잡고요 세세세 한 거였어. 심지어는 막 코카콜라까지 해서 코카콜라 방언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여의도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거 할 때는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거에 걸린 사람이 원종수 교수예요. 원종수 권사예요. 원종수 권사. 디트로이트 암 최고의 전문가 알죠? 원종수. 그 책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그 원종수 권사의 어머니 김칠리 권사. 저는요 간증 다 읽어봤어요. 감리교 사형제를 일으킨 그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 그 간증책요 다 읽어봐 다 읽어봐.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면 간증도 때로는 읽을 필요가 있어.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보조수단인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꾸 이게 성숙해져 나가려면 그분들의 간증을 읽어봐야 돼. 간증이 좋아요. 간증은 여러분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말씀을 믿는데 도움을 주는 참고서 역할을 하니까. 아멘이요. 물론 하나님은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만나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그러나 그건 참고는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서 뭐 해야 돼? 주님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만드는데 복음통일을 만드는데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꼭 성령 세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 생각 속에서 성령 세례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 없어. 그러면 절대 아니매. 성령 세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불세례인데 이걸 성령 세례와 같이 볼 것이냐? 따르게 볼 것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과 불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강훈 목사님을 따로 봤어요. 따로.
불세린다. 그러면 이 불세리는 뭐냐? 첫 번째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다. 문장은 같다. 2번째, 두 번째는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 다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청교도 말씀을 듣고 계속 혼자서 이게 묵상해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자, 뭐냐? 중국이 나온 세계적인 성자 워치만이라 아시나요? 워치만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크게 일으켰던 분들은 워치만이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일대 사역을 마치고 당신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냐? 워치만이라고 그랬어요. 김홍도 말할 것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이 정강훈 목사님의 청교도 말씀에 이것은요 거의 워치만이에요. 워치만이. 그래서 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아니고 워치만이를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얼마나 워치만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워치만이요. 워치만입니다. 워치만이. 그래서 이 워치만이가 쓴 책에 보면 성령 세례와 자아파세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세례와 자아파세. 잘 들어봐요. 왜 우리가요 성령을 받았는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고 은사주의로 흐르느냐? 왜 개인주의로 흐르느냐?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그래.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아멘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자아 파쇄는요 워치만이가 쓴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성령 세례가 임했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입니다. 자,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직가요. 직가에서 뭐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이 안수 받아가지고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뭐 했어요? 예수 영접한 거예요. 다소에서는 뭐예요? 다소에서는? 다소에서는 뭐냐? 사울이 태어난 장소예요. 아멘. 여기서 뭘 했어요? 바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통달한 내가 여기요. 다소. 한번 따라해. 다소, 다메섹, 직가, 그 다음에 어디요?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안디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 안디옥이요. 잘 봐요. 안디옥 가서 성령 세례를 집회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집행을 한단 말이야. 빗방을 하는데 잘 봐. 직가에서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안디옥 가야지. 그잖아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바로 안디옥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막 쎄쎄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치기 사짝 쎄쎄쎄 범빠 뭐라고요? 쎄쎄쎄 그거 옛날에 그거 있는데 어? 아니 봄바람 뭐 해야 돼? 이제 뭘 했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가에서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 안디옥에 가서 쎄쎄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쎄쎄쎄쎄쎄 쎄쎄쎄 보인다 돈이 보인다. 장롱에 천만 원 보인다. 빨리 헌금해라. 하나님이 헌금 안 하면 오늘 저녁에 너 자식을 죽인다. 막 이 계절을 떤단 말이야. 이게 은사주의란 말이야. 은사주의.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직가에서 성령 세례 받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아라비아로 들어가는 거야.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뭐예요? 아라비아가. 아라비아는 연단이에요. 연단. 깊은 연단을 받았다 그러잖아. 아라비아에서. 누가요? 바울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라비아란 말이야. 아라비아. 성령 세례 주어서 아라비아에다 집어넣고 약 3년 동안 깊은 연단을 했어요. 연단. 여기서 뭐 했어요? 바로 자아의 파쇄란 말이야. 여기서 로마서가 나온 거야. 아멘이요? 이거란 말이야. 이거야. 이거요. 이거.
그래서 이 워치마니가 성령 세례와 자아 파쇄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요. 자아가 파쇄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법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법은 뭐냐?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두 법이 나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자아의 파쇄란 말이에요. 자아의 파쇄. 성령이 강타하여 자아가 깨지니까 뭐냐? 그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는 다음에 이게 아라비아 이 자아 파쇄하는 연단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요. 성령 세례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영적 주소 한번 따라해.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아멘.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을 가는 거야. 아멘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주님이 성령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뭐냐?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능력 세례요, 은사 세례요. 그럼 불 세례는 뭐냐? 이거는 연단의 세례예요. 아멘이요. 연단의 세례란 말이에요. 연단의 세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 같은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우리가 이 반지 여러분 금 좋아하잖아요. 순금 반지 이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뭐냐? 산 속에서 금광에서 딱 캐면 금가락지가 막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돌, 철, 뭐 오만 것이 다 섞여 있는 것들을 그걸 가져다가 또 부셔서 돌은 돌대로 골라내고 그다음에 또 그 재금기에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철은 철대로 빼내고 납은 납대로 빼내고 은은 은대로 빼내고 구리는 구리대로 빼내고 거기서 순도 99.9%의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재련이라 그래. 재련. 연단이라 그래. 연단.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녹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호미 하나를 만들어도 괭이 하나를 만들어도 쇳덩어리 뭉퉁걸 갖다가 달고 가지고 풀무불에 달고 가지고 망치로 때리잖아요. 탕탕 때리잖아요. 그러면 당당한 쇳덩어리가 두들기 펴져 가지고 괭이도 되고 납도 되고 호미도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부은 다음에 불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연단의 세례, 연단의 세례. 연단의 세례. 불 같은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절대 망하는 시험이 아니고 아멘.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도 100%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재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세례, 성령세례, 그 다음에 아이가 가면서 이건 물세례구나. 한번 따라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아멘. 이렇게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도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이 진리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받을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성령 세례는 주님으로부터 오신다. 지금도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믿는 자에게 준다는 사실을 꼭 알고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고 성령 세례의 전문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심을 믿고 그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떠져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이 오살리 집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전국에 주거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위대한 역군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정강욱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능력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신혼식 강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며 해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스태프들 한 분 한 분들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귀한 상급으로 다 쌓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마다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 주의 성령이 어르고 만지져 주셔서 다 치료해 주시고 고침받고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